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박수 쳐주는 거죠? 아니 낯설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말밖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박수를 막 치셔가지고 아니 이 원래 불광사는 원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 박수부터 일단 쳐주는 아니 나중에 보면 뭐 말이라도 한 것 같았는데 별 말씀 드린 게 없는데 아니 웰컴을 너무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얘기를 할 게 없네 얘기를 할 게 이렇게 되면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왜냐면 아니 뭐 새 시대 물타러 뭘 할 게 뭐 있겠어요 도심 맞고 여기가 도심 여기 도심이죠 도심 아 새 시대 도심에서 전법을 뭐 따로 할 게 뭐 있겠어요 박수 열심히 치고 뭐 화이팅 하면 그게 뭐 되는 거지 아니 뭐 화이팅이 잘 안 돼서 문제지 그 곳곳에서 아니 왜냐면 시대가 이렇게 시대이니만큼 지금 이제 그 이 전체 종교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 종교 인구 비율이 40%대도 이제는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5, 3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아예 저 그냥 종교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종교 몰라주의라는 게 있답니다. 난 종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아, 종교 피곤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피곤해. 그러니까 종교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엄청 많고, 이 한국이 그런 시대에 접어들 줄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급격하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게, 코로나, 제가 이제 보통 코로나를 코로나 신이라고 불러요. 코로나 신. 코로나 신이라고 부른 이유는 좀 있는데, 코로나 신이 계셔서 우리 불교계가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그, 시기 바로 직전에, 이 G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이 아주 유명한 특정 상표를 제가 말씀 못 드려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동안 한국에 특히 이쪽 강남에 한 그 10여 년 이상을 굉장히 그 쏟아붓고 뭐 자금도 그렇고 뭐 인력도 해서 이 뭔 준비를 좀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 회사에서 뭐 옛날 표현을 하면 주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셈으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미래에 돈이 가장 많이 되는 일이 뭔가 했더니 명상이었던 거예요. 계산을 이제 벌써 다 끝내서 야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이걸 좀 이렇게 전파를 해야 영업이 잘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아시아권에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이렇게 꼽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들어간 게 되게 재밌죠. 한국이 뭐 별거 안 하는 나라 같은데 여기가 뭘 많이 하는 나라고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사는 국민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으로 수승한 나라에 들어갔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전 세계권에서 살림살이가 괜찮은 나라에 꼽혔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살림살이가 괜찮대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공략할 것인가 봤더니 이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이 강남에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저 압구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압구정하고 그 다음 정거장이 뭔데? 그래서
거기에 로데오 거리에 거금 몇백 원 미리 성금 지불을 하고 20년치를 먼저 성금으로 지불을 하고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 이 뭐 G 스토어 뭐 이런 것도 열고 하면서 그 안에 명상 교실을 연 거예요. 근데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면 젊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스타트업이라는 게 기업을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명상 교실을 열었는데 이게 거의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런 거를 무료로 막 열어준다고 사람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이 코엑스에 가장 큰 홀을 빌려가지고 예전에 틱나탄 스님 오셨을 때 한 거와 똑같이 그곳에 위즈덤 2.0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이 쉽게 얘기하면 명상으로 유명한 명상 지도자분들을 모아가지고 강연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뭐 벌써 빅히트를 쳤고 이 아시아권에서 한국에 와서 그걸 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코엑스도 빌리고 그리고 그냥 해서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파 그리고 공중파 뭐 여러분 다 아는 BBS는 죄송하지만 아니고 BTN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공중파 그리고 다 아는 신문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소도 다 빌렸으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하고 광고까지 딱 했는데 코로나 신이 나타날 줄이야. 어마무시한 신이 갑자기 폭 나타나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중지했어. 갑자기 이게 다 중지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이쪽 시장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쪽 시장에서 불교만 배제하면 불교만 딱 빼면 이 시장 통째로 우리 거다 이렇게 계산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명상 그러면 불교하고 명상하고 되게 관련 있지 않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회사니까 불교를 한국에서 빼야 불교계를 빼야 시장을 다 자기네들이 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싹 다 뺐는데 코로나가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이게 3년 이상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희한하게도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새로 총무원장 되시고 이런 분이 갑자기 뭐 선명상 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막 나고 막 대통령 만나도 선명상 한다고 그러고 막 장관들 왔다 갔다 하고 선명상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접을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강사로 섭외했던 일련의 몇 명 중에 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차드맹탄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거꾸로 불러다가 막 강의도 막 시키고 막 이래버리는 바람에 김이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위즈덤 2.0 이거를 오픈을 국내에서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하긴 지금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교수님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지금 너무 낯설지 않아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때 실제로 공중파에서 때리고 신문에 막 일면에 나고 이랬으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거기가 계셨을 겁니다. 코엑스에 다가서 이렇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랬을 텐데 그 사이에 코로나 신이 확 쓸어가지고 한국 불교가 거꾸로 살 수 있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뭐 이제 분위기가 이게 어디서 한 번은 들어봤어야 될 일인데 처음 들으니까 이상하긴 하다.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옛날에는 선종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꽃이라고 The world is a flower 이런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세상이 하나의 꽃이라고. 근데 이게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거라고 옛날 분들은 다 알고 계셨지만 원래 네트워크 돼 있는 거니까 그전엔 뭐 거리감도 있고 뭐 이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까지 깊숙하게 네트워크가 돼 있을 줄이야. 잘 몰랐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예요. 이게 시스템을 하면 밸류 체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요.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은 이건 경제에서 온 개념이에요. 가치 사슬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대만도 뭐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컴퓨터 조립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우리도 했지만 중국 같은 데서 막 하는 거죠. 근데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소부장 뭐 얘기하는데 이런 건 또 일본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오다를 누가 내린 거냐면 메인 오다는 미국에서 내렸어요. 미국에서 여러 나라 시켜서 이득은 결국 누가 보는 거예요? 미국 회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요. GVC라고 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 근데 이 시스템이 큰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큰 회사가 전 세계를 딱 쥐고 앉아서 요새 표현을 하면 일반 사람 표현을 하면 이게 빨대화예요. 전 세계 빨대화. 가장 빨대를 잘 꽂는 사람이 전 세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전 세계 빨대를 가장 잘 꽂는 회사가 전 세계의 가장 큰 회사들인 거예요. 이 개념을 종교에다 그대로 적용한 게 위즈덤 2.0,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 시스템이에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종교든 종교 안에서 어떤 기법이든 명상을 포함한 이것을 어떻게 재화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서구의 큰 회사들이 달라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줄이야.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우린 절만 그냥 이렇게 막 절만 열심히 하면 하루에 만배 했다 막 이러면 다 세상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이 좌선할 때 앉는 요 방석 이것도 시장이 꽤 커요. 근데 우리 시장이 큰 게 아니고 이것도 서양 애들이 벌써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방석을 개발해 가지고 방석 팔고 있어요. 방석 불광사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석을 우리가 방석을 지금 이게 우리가 파는 게 아니고 방석 우리가 못 팔고 아 이게 어떻게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방석만 팔면서 방석을. 이게 가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체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 사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반대 경향도 있어요. 유럽으로 블록을 짓고, 뭐 아시아도 블록을 짓고, 뭐 미국도 블록을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블록을 넘어서 이 체인 시스템을 활용해야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그래서 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에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체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죠. 뭐 우리는 인간 사슬 인간관계를 사슬 그러니까 가슴이 갑자기 네, 우리 인간관계를 좀 잘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사람 때문이잖아요. 우리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두는 게, 이거 되게 비싸도 사고 하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준다든가 행복감을 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재화를 이렇게 내어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저를 보고 아까 막 박수 주치고 그랬는데 환희심이 좀 나야 내가 오늘 불광산 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박수를 치네. 뭔 얘기를 한 뒤에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박수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선공인가 선공?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일단 종교가 이렇게 되게 행복감을 줘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덜 행복한 시대에 행복감을 좀 줘야죠.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1980년 12.7 범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도심 포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발점이 된 해라고 하네요. 되게 충격적이게도 1980년 그때 우리가 워낙 세게 당해가지고 파이팅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중단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여기도 어디 이게 나오냐면 그 불광사 얘기도 여기 사실 나와요. 이게 포교원 자료인데요. 시대하고 불광사하고도 연결돼서 얘기가 좀 나와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 꼭 이렇게 열심히 이 전법 활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980년대까지 생겨난 도심 포교단 이러면서 언급된 데가 1번으로 불광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1번이 불광사로 돼 있어요. 대단한 소리.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이건 박수 안 쳐요. 제가 일부러 이거 책 다 뒤져가지고 이거 불광사 어디 나오네? 불광사 어디 나오는 거예요? 불광사 불광사 안 나올까봐 막 불광사 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불광사 1번으로 나. 굉장히 이 불광사가 당시에 1980년이라고 하는 이 격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곳이에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때 특징은 정말 어마무시한 큰 스님들의 개인 원력과 능력에 의해서 설립이 됐대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종단에서 열심히 해서 뭘 설립하고 이게 아니고 스님들이 보다 답답해서 이제 이 도심 포교의 장대를 마련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도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목마름을 해소할 장소들이 굉장히 부족했대요. 그것을 메꿔주는 작업을 스님들이 이렇게 나서서 했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94년을 맞이하면 이때 조계종의 종단개혁운동이 있었거든요. 94년도에 이때 이제 불교 자주화라든가 제도개혁 같은 게 이때 있었는데요. 이때도 그 실제로 불광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개혁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좀 바꿔보자 이제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그때 여기서 특별히 볼 수 있으면 계층 포교에 대한 것하고요. 또 하나는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전포 활동이 불광사 굉장히 탁월한 그 지평을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지금 실제로 위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곳을 일군 많은 분들이 시대를 앞서고 있었던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심 안에서 단위 사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절이 굉장히 행복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도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사실은 서구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는 마음을 맑히고 이런 곳이 어딘가 저기 어디 멀리 가가지고 숲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숲이나 이런 건 휴가 가는 데입니다. 휴가. 진짜 휴가 가는 데 휴가. 그리고 도심 공간 안에서는 꼭 나름대로 그냥 활동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활동하는 거죠. 이러던 것이 명상이 들어간 이후로 이게 꼭 저기 어디로 가야 될 게 아니라 도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운동을 벌여요. 그게 1970년대 이후의 경향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낯선 게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양에 여기서 동양이라고 하는 건 이 동아시아만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를 포함해서 동남아, 인도 이런 데는 거의 서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스템이 그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 그렇듯이 언어도 그쪽 언어거든요. 사유체계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동아시아만 약간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일원론하고 이원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전이 이게 일원론, 이원론이 사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서 되게 헷갈릴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설명을 명확하게 누가 정확히 안 해주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도 그렇고 서구식으로 다 세팅해서 교육을 받아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학교 다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학교,
학교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A에서 B로 가는 이원론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불이라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 논리도 또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갑자기 한 발 더 내딛고 짬뻐라 그래요. 백천으로 올라갔는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뛰어 이러면 이게 지금 무슨 천길 낭떠러지에서 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불이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단 한순간도 이 지점에서 이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번 생 마무리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약한 데 있어요, 예약. 아, 천당, 극락, 가시려고요? 아, 거기 어떻게 뭐, 예약번호가 몇 번이신데요? 아, 예약은 받아준대요. 인터넷 예약. 아, 생각해 보신 적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 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가장 편한데 반야심경에서도 여기서 일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갈 데가 없는데 이런 식의 사유체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히려 서양에서 빨리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이해 못할 불이론 같은 이렇게 이해 못할 거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 게 명상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요. 되게 재밌게도. 그러니까 명상하기 위해서 어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명상해서 다시 리프레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되게 재밌게. 이게 사실은 우리 쪽 생각이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훨씬 이걸 빨리 이해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이걸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은 대부분 스트레스 감소. 아니 되게 제목도 좋아요. 인지 바꾸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으로 생각 바꾸기. 다 타이틀이 스트레스 감소, 생각 바꿔보기, 그 다음에 감정 다루기. 괜찮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는 곳에서 바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게 우리가 막 들고 나와서 뭘 해야 될 판인데 이거 거꾸로 그쪽에서 해가지고 거기다 그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서 판에 세일즈를 할 거라고 생각을 더 못했던 거죠. 이걸 팔 줄이야. 아니 우리는 절에서 막 나눠줘 막 그냥 막 퍼주고 그냥 있는 막 해줘도 사람들이 이게 뭐래요? 이러고 그냥 가는 판인데 우린 막 무료로 막 제발 좀 이것 좀 같이 해주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전부 재화로 바꾼 거예요. 이러고 영업이 되니까 거꾸로 아시아권까지 공략을 나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아 이게 그냥 심리치료용인가 보다. 이게 아픈 사람들용인가?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일반 사람용이라는데. 그래서 가서 해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돈을 어느 정도 줬더니 우리를 한 8주 동안 되게 행복하게 해 주더라. 그래서 그쪽에 막 다니고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단의 템플스테이나 이런 곳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사실은 도심 안에 있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 때나 그냥 여러분들이 오기만 하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맥락에 의해서 프로그램화시킨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도심 안에 있는 단위 사찰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된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말하자면 저는 도심 포교당을 목욕탕에 비유하거든요. 여기 목욕탕이다. 목욕탕. 여기 목욕탕이에요. 아무 때나 들릴 수 있는 목욕탕. 그러면 좀 산사에 있고 이런 데는 당연히 여러분 저 이렇게 깊은 이렇게 산이나 이런 곳에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우나 있어요. 아세요? 응? 일동 이런 데 안 가보셨어요? 산 위에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산 위에 있는데 산 위에 산 위에서 이렇게 나무 막 떼가지고 이렇게 산 위에 그거 뭐라고 불러요? 거기는? 아니 어마무시한 분들이 여기 계셨네. 그런 데는 제목이 숯가마였어요. 숯가마 이런 데는 불가마이 또 불가마 감사합니다. 근데 도심 안에서 그냥 막 하기에는 잘못하면 사고가 커지니까 오히려 경치가 있고 이런 데서 숯가마 가면 좋다 이러고 오잖아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사찰들은 목욕탕이다. 목욕탕 사우나 목욕탕 언제든지 아침마다 와가지고 사우나하고 여기서 여러분 때도 베끼고 근데 아침마다 목욕하면 좋잖아요. 응? 설마 뭐 매일 샤워도 안 하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든지 들려서 샤워하고 여기서 리프레시하고 또 일상생활하고 또 저녁 때 잠깐 들려서 또 사우나하고 목욕하고 이런 시설 있죠.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때를 와장창 베끼고 싶다 이럴 때는 숯가마 가시면 되죠. 숯가마. 저 있는 숯가마 가시면 되잖아요. 깊은 산에 숯가마로. 하지만 평상시에는 여기 목욕탕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1차적인 종교의 기능을 충분히 누리시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이런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새 이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아예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원에서는 승가결사체라고 전법교화 활동하는 이제 스님 다섯 분 이상만 모이면 지원을 해줘요. 여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규정이 있어서 교육원의 규정을 만들고 스님 다섯 분 이상이 활동하면 지원하겠다. 이 스님들의 활동 내용이 가만히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단체도 지금 뭐 신청단체가 30개 가까이 되고요. 스님들 5명 모으기 되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모았어요? 이 스님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포교원 내에는 전법단이라고 해서 국제전법단도 있고 연인전법단도 있고 경찰전법단도 당연히 있고
여기에 신도시 전법단이라고 도심 포교를 위한 전법단을 원래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자, 이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진짜 재미난 것은 홍대에 재미난 곳이 생겨난 건 다 아시죠? 이 준한 스님이라고 저스트비라고 하는 곳인데 재미난 건 이 준한 스님하고 저의 관계예요. 제가 2002년도에 조계사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막 이럴 때. 아예 밖에 그때 재미났던 건 수성공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조계사 옆에 이렇게 수성공원 조그만 지금은 거기가 아 있긴 있더라. 거기에 축구 경기한 뒤에 다음 날 보면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어요. 누워 거기서 자고 있어요. 전날 너무 광란의 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고 계속 곡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차를 그냥 너무 많이 드셨어. 집에 못 가. 그래가지고 새벽에 거기 다 있어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내가 새벽에 이렇게 문 열고 저 사람들 다 뭐지?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대한민국 막 이렇게 외치고 그때 이제 템플 라이프 뭐 이렇게 해서 조계사에서 이 외국에서 오고 이런 분들 위해서 차도 한잔 주고 이렇게 발호행도 같이 하고 도량 안내도 한 봉사단을 꾸렸는데 그때 봉사하겠다고 온 대학생이 나중에 포교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 준환인데요 이래서 준환이가 누구예요 이렇게 준환 스님이 됐어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별로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봉은사에 한 5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2004년부터 국장을 살았는데 20년 전 일이에요. 국장 살았는데 그때 그 청년회 회원 중에 이렇게 스님이 된 분이 지금 낙산사의 선일 스님이라고 거기 템플 스테이 그 지도하는 지도 법사로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스님들이 사실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준환 스님 같은 경우 그만 보면 그 도심 안에 홍대에서 약간 이쪽으로 좀 걸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경성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바로 옆 거기가 경성고등학교 바로 거기거든요. 경성고등학교 연남동인데요. 거기서 농구하려고 이렇게 오면 홍대예요. 농구공 가지고 이렇게 오면 바로 홍대고요. 그 옆에 테니스 쳤는데 거기가 서강대거든요. 테니스를 친 이유는 방학 숙제가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거였는데 하나는 보디빌딩 수강하는 거, 두 번째는 축구 볼 차는 거, 세 번째는 테니스 하는 거 세 개였는데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제비를 잘못 뽑았어요. 제가 딴 게 한 게 아니고 뽑아야 되는데 테니스에 걸렸는데. 테니스는 접어주다 한 건데 그래서 그 한여름 내내 그 서강대에서 그 친구 제비 잘못 뽑으면 둘이서 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홍대는 이제 농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농구다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제법 잘 아는 곳인데요. 거기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리고 참 젊은 스님들이 대단하죠. 이분들이 그 신도분이 운영 안 된다고 사실은 도와달라고 했던 그 게스트하우스를 본인들이 다 꾸며요. 그래서 처음에 견적을 내니까 10몇억 달라. 그 꾸미는데 10몇억 달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10몇억을 그래서 주인장이 아니 그냥 스님들 여유되면 운영하시라고 여유되면 운영 그래서
자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걸 다 죄 뜯어가지고 절로 꾸며요. 사찰 겸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이 준환 스님 자체가 외국에 학교를 다니다가 와서 자원봉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잘 모여서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바로 옆에가 연대, 서강대, 홍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옆에니까 이대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준환 스님들이 가만 보니까 생각보다 연대, 이대 출신 스님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 졸업한 스님, 젊은 스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스님들만 해도 10여 명 이상이 모이고, 그리고 동아리들이 또 결합이 막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그리고 이 외국에 여행을 지금은 자유롭게 다니다 보니까 해외에 네트워크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쉽게 서로 연락, 집 관계를 기존에 맺던 관계들 확장이 돼가지고 여기가 플랫폼이 딱 된 거예요. 플랫폼이 딱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쫙, 왜냐면 여기가 게스트하우스가 한 3층 정도는 룸으로 쭉 돼 있어서 오면 여기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이 여기서 열리는 것들이 전부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음식도,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움직임 관련된 각종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명상, 사장님들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명상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환 스님 자체가 명상에 관심이 있어서 절에 들어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에서 뭐 한 그 스님, 현각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리 갔다 해가지고 기억이, 현각 스님이 좋아서 또 현각 스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잘 맞아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한 해에 국내 6천 명 정도 찾는데요. 그 매달 내야 되는 돈이 꽤 될 텐데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와서 얘기하는데 걱정을 제가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야, 거기 운영비가 없어서 어떡한대요 그랬더니, 아니 걱정이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불사를 해가지고 이 고 연대 앞쪽에 그쪽에 불사를 해서 도심 포교 근간이 될 수 있는 포교당을 건립하겠다고 원력을 아예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도심 포교에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에서 이런 준환 스님 케이스도 있는데, 또 한 케이스는 이거는 우리 종단에서도 하시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한데, 이게 이 밥 퍼주는 거 있잖아요. 도심 안에서 밥 퍼주는 거. 사실은 이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밥도 밥이지만 반찬을 더 필요로 한답니다. 반찬. 근데 도심 안에 이 반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빈민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아예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밥 굶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반찬을 제대로 공급 못 받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도심 안에서, 그게 도심 안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도심 안에, 그러니까 도심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도심도 슬럼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와 와서 전 세계 네트워크하고 이런 축도 하나 필요한데요. 기존에 도심 안에 살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게 새로운 관계 형성도 있지만 기존의 관계를 더 확장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모 단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모델이 뭐냐면 이 도심의 그늘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의 증가래요. 고독사가 늘어나는데 이 반찬 나눔을 하면서 고독사 빵을 만든 적이 있어요. 고독사 하나도 아니라. 그저 고독사가 아니라는데. 왜냐면 이게 만약 종교센터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지역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늘을 이곳이 반찬 서비스로 다 커버하고 있다고요. 이 사찰의 기능인 거예요. 도심 사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 사찰의 기능이 사실 반찬은 제가 필요한데 스님들이 필요한 게 반찬이에요. 스님들 다 혼자 살죠. 혼자 이거 뭐 모여 사는 것 같으면 다 혼자 사는데 불광사는 뭐 반찬이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점심 먹어보고 반찬 제대로 안 나오면 나 이거 퇴업한다 퇴업해. 내가 여기 내 서브 치고 이럴 수가 있냐. 네? 불광사가 이런 식으로 반찬 맛있기는 봉은사가 최고로 맛있어요. 봉은사. 아, 저 맨날 밥을 평일에 맨날 청문회에서 밥 먹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계사도 좋아요. 갑자기 큰일 뻔했네. 놀래라. 청문밥도 청문. 아니 청문하고 조계사 좀 다른 것 같긴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근데 여기 네 똑같이 맛있게 나옵니다. 하지만 2% 부족하다는 거. 근데 이제 봉은사 가서 먹었더니 야 봉은사는 와 진짜 꿀맛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계사하고 봉은사 맞추든가. 봉은사 너무 맛있어. 이게 조계사 맛있어. 이게 불광사 아니 먹어보고 얘기하죠. 아니 이분들이 나 지금 아직 숟가락 뜨기도 전인데 지금. 그래서 먹어본 뒤에 감상문을 인터넷에 감상문을 올려. 네, 그래서 특히 도심 내 사찰들이 이 케어해야 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네트워크는 도심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늘진 곳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 사찰이 앞으로 나가려면 플러스에서 제가 이 정보를 먼저 드렸는데 다양한 이제 최신 정보 기술들이 있으니까 단위 사찰에서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방대한 이 불교 이 지식 체계가 있어요. 지식 시스템이요. 이거를 지금의 정보 기술들이요. 옛날에 랭카스터 박사가 막 와서 뭐 전 세계 불경들을 뭐 인터넷에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냥 컴퓨터화하는 것만으로 한 10년을 뭐 어쩌저쩌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입력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번역이 다 돼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요새 AI 시스템 중에서
아르마미트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버클리 캠퍼스, 즉 이거 랭카스터 박사가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2023년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이 구글의 이런 여러 가지 개발된 것들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 불교의 문헌들을 기존에 이제 번역이 잘 안 되고 호환이 잘 안 되고 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 지식 전문 AI, 노르브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지금 근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도심의 단위 사찰에서는 이런 것들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불교 안의 핵심 이 정보들을 빨리 이곳에서 파악을 해서 오고 가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분들의 나이라든가 이분들의 지금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이것을 조리 있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만의 사찰들에 갔을 때 대만은 기본적으로 도심이다 아니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요만해가지고 산이어도 내려오면 짜장면집이에요. 이게 실제 상황이 실제나 높은 산이라고 올라가도 거기가 온천장이고 거기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이게 되게 재미난 구조인데 거기 사찰들이 딱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두 가지만 한대요.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뭔가를 막 주는 거예요. 막 나눠줘. 아니 막 공짜로 자꾸 뭘 줘. 근데 자꾸 책을 줘. 먹는 걸 주지. 자꾸 책을 줘. 갖고 가라는 게 자꾸 공짜라고. 아이 무거워 죽겠는데 또 줘? 막 줘. 엄청 줘. 그랬고 이만큼을 막 제발 갖고 가라고. 그럼 이제 갖고 오다가 아 이거 무거운데? 살짝 몇 건 놓고 막 이렇게 근데 입구에서 또 줘. 중간에 놓고 온 사람 얼마 많은지 또 주고 막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일이 첫째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하여튼 이거든 저거든 해가지고 책 포함해서 막 발행을 하는 거예요. 막 줘. 무료로 하는 게 엄청나요. 두 번째는 절 넓히는 일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절, 자기네 절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막 나눠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전포 발동하는 거하고 여기 절 이거 어떻게 절 넓히고 막 그래서 여러분 대만 가면 절이 너무 크잖아요. 다들 웬 코딱지만한 아이고 대만 죄송합니다. 코딱지 아니 코딱지만한 코딱지만한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어쨌든 작은 나라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절들이 막 그냥 뭐 이렇게 있어서 아니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지역민들이 전부 이 소속 사찰이 잘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마무시하게 불사들 해가지고 대만 사찰 가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게 다 거기 있는 신도분들이 읽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단위 사찰에서 돈이 나가는 게 사찰 불사하는 거하고 부처님 법 홍포하는 거하고 이게 전력을 다하는 이 대만 불교의 장점을 제가 확인하고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가 보세요 얼마나 제가 준비 엄청 많이 했죠. 이거 얘기도 나름 잘 했나? 우리 저
강의는 우리 주지 스님이 국내 최고고, 네. 전법 포교는 현재 스코아 제가 원장이니까 어쨌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새 시대의 전법 포교의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단위 사찰에 맞춰서 가공을 잘 해서 새 시대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 전법 포교하는 도량이 앞으로도 계속 빛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